eyes,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늦은 밤 갑자기 생각나는 그 노래, 어두워진 밤에 잘 어울리는 그 노래, 라디오에서 흘렀으면 하는 그 노래가 지금 나올지도 모릅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신청곡으로만 치워집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월요일 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보는 라디오로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뭔가 마음을 녹일 따뜻한 노래로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생각나는 노래, 팀이와 청취자들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시면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노래까지 신청해주시고요. 가장 먼저 듣고 올 곡은 3959님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친한 동생이 있는데요. 최근에 고마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안 갚으면 두고두고 징징댈 게 뻔히 보여서 제대로 신세 갚아주고 싶네요. 아, 여기 노래도 신청해야 하는 거죠? 밤이니까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자, 3959님의 신청곡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왔고요. 8094님이 규현씨 목소리 좋네요. 슈퍼주니어도 새 앨범 나왔잖아요. 두 분 친하시다고 했는데 왜 규현씨는 뮤지컬에 한 번도 출연 안 하세요? 규현씨 나오라 해요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어깨춤이라는 규현이 형이 하는 프로에 나갔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 나왔고 아마 이번 주에도 나올 텐데 제가 라디오 안 나오는데 뭐야? 욕할 뻔했네? 여기요? 뭐야? 어머!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규현씨가 갑자기 출연을 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네? 뭐 지나가다 들렸어요? 아니요. 오늘 나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응원하러 온 네. 일개 형일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 뭐 지나가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미리... 오기로 했었던 거예요? 미리 우리 뮤지카이 제작진분들과 진짜? 긴 작전 진짜요? 회의 끝에 저번 주부터 준비된 진짜요? 그러니까 네. 방송 나왔었어가지고 나오게 되신 건가?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서운해함을 비쳤는데 아직 그게 방송이 안 나왔잖아요. 아, 그거 편집했어요. 아, 그래요? 편집했어? 네. 어머, 엄지혜 씨가 딘딘 씨가 아무래도 사실 라디오 진행하신 2020년부터 하셨죠? 그쵸. 네. 아, 19년도. 19년? 네. 2년이 넘었죠.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항상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오늘. 아,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어제 회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방금 육성으로 욕이 나올 뻔 했어요. 놀라서. 이렇게 나올 뻔 해가지고. 왜 이렇게 멀끔하게 하고 왔어요? 아, 오늘 좀 일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컴백하셔가지고 또. 일단 오늘 한국에 돌아왔고요. 진짜?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콘서트 슈퍼쇼를 하고 새벽 비행기로 와서 조금 자다가 이제 촬영 하나 뭐 하고 팬사인회도 하고 꽤나 바쁘시게 하고 오셨구나. 그럼요. 자, 일단 슈퍼주니어 규현 씨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네네네. 우리 딘딘 씨의 를 가장 아끼는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대박이네요 진짜. 청취자분들도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엄지씨가 대박, 황인정님이 뭐야 우와, 박용민님이 규현 나왔다, 조유미씨가 깜짝이야, 정유진님이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니, 최수정님이 어머 규현님 목소리 무엇 너무 스위트해요 해주셨는데 사실 형 노래 이렇게 들으면서 갔다 노래 듣고 와서 후 코멘트로 이 형 근데 진짜 안 나온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딘딘 씨를 더 놀래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랬어? 대본이 없죠 지금 제가 온다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뭘 진행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지금. 네.
아니, 딘딘 씨가 네. 아무래도 이게 심야 라디오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11시 이후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약간 차분하게 진행하시나 봐요. 네. 원래 이 시간대랑 그리고 원래 저 항상 뭐 평상시 톤은 약간 이런 톤이잖아요. 우리 술 마실 때도. 아니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막 이런 이러잖아요. 그건 형이 늦게 왔다고 글라스로 너가 먼저 마셔라 이럴 때 내가 그러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일은 뭐해요? 내일은 일정이 또 내일도 내일 아바타 보는데요. 영화? 네. 그 일정은 아니잖아요. 그 개인 일정 아닌가? 중요한 일정. 아 그래요? 아니 예. 사실 여기 뮤지카이 나올 때 술 마시려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아니요 그냥 우리 사랑하는 동생 응원하러 왔습니다. 왜 이렇게 술 얘기를 해요 자꾸? 아 죄송합니다. 어제 과음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저희가 어떻게 친해진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어깨춤에 나왔죠 이 파트가. 근데 아마 방송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희철이 형 생일 파티가 있었고 네네네. 거기서 뭐 우리는 그 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봤으니까 네네네. 인사를 하다가 서로 함께 마음이 맞아서 술도 잘 서로 좋아 잘 맞고 이래가지고 따로 우리끼리 나와서 네. 마시면서 이제 친해지죠. 사실 생일 파티 들어가가지고 되게 얼마 안 돼서 나왔죠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깃집 가가지고 딘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네네. 너무 제가 좀 사랑스러워진 사랑하게 된 우리 동생인 것 같고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부르면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가능한 으려고. 상황이면 예를 들면 친구 아버님이랑 술을 먹다가도 예. 제 자리로 오는 맞아 먹던 술을 가지고 오는. 그리고 더 웃긴 게 예. 규현이 형이 항상 저한테 라디오 그만두라고. 제가요? 술 먹자고. 야 언제까지 라디오 할 거냐고 술 좀 먹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네네네. DJ분들이 저는 최고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레귤러하게 계속 출근을 네. 하니까 매일매일 이거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아침 시간 그쵸. 그리고 심야 시간에 하시는 분들 저 진짜 존경하거든요. 확실히 좀 건강해지더라고요. 좀 며칠은 어쨌든 안 마시게 되니까 라디오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또 규현 씨가 갑자기 연락이 한번 왔어요. 예. 야 혹시 지금 집인데 너 올 수 있니? 이래서 네네. 뭐 갈 수 있지 형. 왜 왜 못 가? 갈게. 근데 내가 그 동창들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동네 친구들, 내가 학교 친구들하고 내가 술 먹고 있는데 너 혹시 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근데 진짜 동네 친구라 괜찮아. 그래서 그래서 갔는데 예. 이제 규현이 형이 좀 이제 길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나 봐. 그래서 내가 가서 또 형들한테 되게 잘했어요. 맞아요. 친구들하고. 근데 규현이 형이 되게 고마워했었지. 그때 막 옆에 있던 친구는 딘딘 씨 좀 술이 돼서 딘딘 씨한테 말을 좀 놓으려고 자꾸. 맞아 말 놓으려고 하셨어. 수작을 부리는데 제가 계속 차단했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형 말 편하게 하세요 이랬는데 막. 아니, 귀한 손님이시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들 내일 송년회 합니다. 내일 송년회. 내일 하세요. 그러고 1년 만에 보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그렇게 됐어요. 아바타 같이 봐요 그러면? 아니요 그 친구들은 저녁에 보고 어쨌든. 아무튼 저 이게 이 라디오를 참 제가 아끼는 프로거든요. 아니 규현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도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 작가한테 미리미한테 프로그램 이름 뭐냐, 주파수 어디냐, 공중파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었던. 작가님 성함 뭔가 좋으신데요? 미림. 예 네, 맛술 같기도 하고. 이거는 팩트인데 우리 작가님이 규현 씨 완전 팬.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나와달라고 했었던 게 우리 막내 작가가 엄청 팬이에요.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 프로그램 모른다가 우리 뭐야? 밖에서 팬라이트 저거 되게 옛날 응원봉이거든요. 엘프 출신이래요. 와 진짜 옛날 거예요 저거. 지금은 잔나비. 아 그래요? 임영웅 잔나비 좋아하는. 휴가였어요. 근데 나온 거예요. 우리 작가 그러고 보니까 휴가예요 오늘 원래. 어머. 아니. 어쩐지 로비에서부터 되게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 규현 씨가 네네 이제 우리 미림 씨가 작가가 된 계기라고 하네요. 어머 와 진짜?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조금 더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괜히 이렇게 극대화하는 거 진짜로? 진짜. 와우 이렇게 팬인 작가가 있다고 제발 나와달라 그랬는데 한 번을 안 나오고
나한테 라디오 그만두라고. 아니, 너무 힘들까봐. 아, 근데 참 이렇게 대견하게 네. 진행해 내가는 걸 보면 아, 기분이 아닙니다. 좋아요. 네. 이하나 공사님이 규현님 크크 딘딘 DJ의 지금 톤은 어떤가요? 해주셨는데. 어때요? 근데 좀 비슷하지 않아요? 느끼하죠, 좀 약간. 아니 지지난 주에도 우리 그 둘이 그 선술집에서 술 먹을 때도 네네. 이 톤이었잖아요. 너무 힘들다. 아, 근데 좀 차분해요, 너무. 아. 좀 이렇게 장난기가 좀 가득한 동생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시간에는 주무셔야 될 시간이라. 그렇죠. 네. 거의 제 라디오 들으면 많이 주무세요. 나도 가끔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다 녹음 방송 들으면서 잠들 때 많아요. 매니저가 오다가 졸음을 좀 할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5722님이 네. 와 오늘 라디오 녹음해둬야겠어요. 규현님 목소리에서 꿀이 떨어져요 해주셨는데 와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규현씨가 오늘 깜짝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딘미아도 오늘 연말 맞아서 깜짝 선물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 이번 노래 제목이 Celebrate인데 나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축하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부터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가 방송에 소개된 분들 중 규현씨가 몇 분을 뽑아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얼마 전에 나온 곡이죠? 좀 소개 혹시 해주실래요? 아니면 그냥 들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라니 본인 노래 아니에요? 12월 15일에 네, 네, 네.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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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신나는 분위기의 이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으면 참 좋을 만한 그런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형이 그랬구나. 제가 이제 형 슈퍼주니어 앨범 나오니까 한번 나와 그랬더니 나 개인으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그래서 다른 노래 홍보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노래 듣죠. 예. 일단 이 노래 듣고 와서 또 다른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의 Celebrat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의 Celebrate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습니다. 네. 네. 뭐 따로 하실 만 없고. 뭐 많이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신나게 들으시면 돼요. 좋습니다. 연말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았나 싶고. 김효정님께서 남친이랑 토요일 월 3일 내내 싸우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화해했어요 해주셨는데 축하할 일인가요? 이거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죠. 야 근데 주말 동안 싸우고 평일에 화해를 했다. 아 저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좋네요. 특히나 지금 연말이다. 예, 일단 연말이라면은 토일 월 이러면은 토일을 좀 이렇게 토요일 날 좀 이렇게. 근데 저는 믿습니다. 모임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지금 효정 씨 남자친구분이 좀 놀고 싶어서 잠깐 아니, 3일 싸웠다 뭐 이런 건가요? 저분은 고민하신 거예요.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내 여자한테 어떤 거를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7813님. 네. 저 오늘 남자친구 생겼어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거짓 사연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전에 뭐 누가 사귀었다고 했는데 축하 안 했나요? 한 번도 축하해 준 적 없어요. 왜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한 2년 정도 사귀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2년 되면은 제가 축하해 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1년 미만은 뭐 사랑으로 안 치는 거예요? 뭐 크게 풋사랑. 풋사랑. 네. 그냥 스쳐 네. 지나가는 2년 정도 뭐 이렇게. 사실 저희한테 이렇게 남자친구 생겨도 생겼다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홀대 받아서 규현 씨 오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너무 축하드려요. 저는 진짜 요즘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출산율도 좀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커플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참 좀 그런 게 길 가다가 손잡고 걸어가는 커플을 보면 이렇게 팔짱 끼고 가는 커플을 보면 보기가 너무 좋아. 그런 커플 못 본 지가 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차로 그냥 지나가다가도 횡단보도에 서 있는 꽁냥꽁냥하는 커플들을 보면. 야, 저게 사랑이지 이런 생각하면.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우리 메인 작가님이랑 한 얘긴데 네. 더 이상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어플도 잘 돼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로 콘텐츠 한번 찍으려고 했어요. 내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주변 500m 뭐. 근데 진짜 해보고 싶어서 진짜 한번 이걸 그냥. 궁금하긴 하다. 근데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네. 고프로 같은 거 하나 들고 찍어볼까 그렇죠. 뭐. 그냥 하면은. 좀 그렇잖아. 좀 약간 없어 보이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연예인 중에 어떤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실제로 이 어플을 통해서 방송 아니라 그냥 해서 만나셔서 대박. 연인이 됐.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저도 이런 생각 옛날부터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운명을 찾기라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사실 저희는 뭐 활동을 하니 방송국에서 하니까 사실 사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뭐 그런 걸 체크를 해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의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 막 이런 거 옛날부터 이런 거 어플로 나오면 대박나 프로그램 대박 나겠다 생각했는데 나왔는데 네네. 아쉽게도 이게 최근에 또 악용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맞아. 그런 부분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솔로지옥 지금 오픈했어요? 솔로지옥 2가 네. 이제 저번 주부터 네네. 오픈을 시작했고 내일 아마도 3-4회차가 나옵니다. 아 진짜? 아닌가? 뭐 그럴 거예요. 어쨌든은 네. 1278님이 축하해주세요. 솔로 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밖에 안 된 저도 지긋지긋한데 딘딘님은 점점점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그냥 사실 연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왜냐면 약간 이 크리스마스 무드가 저는 좀 견디기 힘들어요. 아 싫어요?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막 이렇게 행복하게 보낸 연인과 행복하게 보낸 적이 없어요 거의. 와우. 이때쯤 되면 뭐 싸우거나 뭐 헤어지거나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별로. 근데 저는 캐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냥 캐롤만 그냥 뭐 계속 들으면서 지인들이랑 샴페인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면 아, 무슨 샴페인을 마셔 소주 마시잖아요. 아니, 그날만은 샴페인 마셔요. 아 그날은 1년 동안 모아뒀다가 진짜 그날 그거 풉니다. 아 약간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딱 안정기에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한 11월 말부터 캐롤을 들어요. 진짜? 12월 다 지나갈 때까지 캐롤을 들어요. 아직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귀여운 이런 게 남아있긴 하네요. 인간미 이런 게. 아 저는 완전 인간이죠. 예전에 사실 뭐 다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36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클럽을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크리스마스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캐롤을 안 틀어주는 거예요. 아유 빠빠빠빠 이거지. 아니 이상 그 무슨 원래 나오는 그런 음악만 나오는 그래서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집에서 블루투스에다가 스피커로 해서 캐롤 틀어놓고. 근데 요즘은 틀어줄 수도 있겠다. 요즘은 약간 젊은 그런 캐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산타 텔미 뭐 이런 심하겠어요. 거. 진짜 클럽들 각성해야 되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날은 캐롤을 틀어주셔야 돼요. 그거를 좀 이렇게 나는 리믹스해서. 나는 살다가 크리스마스 때 클럽에 캐롤 들으러 가는 사람을 처음 들어봐서 지금. 크리스마스 나 캐롤 들으러 클럽 갔어 이런 사람이. 그 풍부한 사운드로 캐롤을 듣고 싶어요 저는.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럼요. 확실히요. 제일 좋아하는 캐롤이 뭐냐고 우리 6232님이 보내주셨는데. 아 캐롤일진 모르겠는데 저 진짜 그 찐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그 캐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있잖아요. 그 젤리피쉬 네네네네네네네네. 효신이 형, 뭐 시경이 형, 빅스 뭐 다 나왔던 나 그 음원이 진짜 저는 그날 이분 날 그 노래 듣는 적어도 10번은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항상 빅스 라비 씨가 여기 또 참여했잖아요. 근데 라비랑 저랑 또 친하니까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라비 랩이 되게 귀엽게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놀리거든요. 그건가요? 때레드 맞아 크리스마스니까 나야 귀여운 멜로디를 부는 그거 맞아. 맞아 내가 그걸로 맨날 놀리거든. 네. 웃기네. 자 김보송님이 네. 저 지난 목요일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받았어요. 수상 확정될 때까지 마음 졸였던 저를 위해 규현의 애태우나요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이야, 이 노래도 정말 가슴 아픈 노래입니다. 솔로지옥 2가 오픈이 됐잖아요. 죄송한데 우리 보송씨가 일단 표창장 받은 걸 축하를 먼저 해줄까요? 지금 규현의 애태우나요가 메인이 아니라 수상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굉장히 졸였다고 그래서 그래서 마음에 이게 굉장히 이게 그러셨구나. 네네네. 이렇게 표창장을 못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쵸.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근데 애태우나요라는 노래가 네네. 솔로지옥 2가 이번에 오픈을 하면서 오픈을 하는데 이번에 좀 드라마가 좀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또 저한테 야 그럼 너가 한 테마로 어떤 테마곡을 하나 맡아서 네가 해보면 어때? 그래서 할게요 해서 제가 이 곡을 수락을 했거든요. 아직은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아마 이번 주 방송분부터 좀 삽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 노래가 솔로지옥 2 OST인데 규현 씨가 슈퍼주니어 신곡보다 이 노래를 더 홍보하고 싶어 했다고 우리 작가 말로. 아니요. 저 셀리브레이트 방금 들었잖아요. 네. 아
아니 김보송님이 예. 어쨌든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을 받으려고 아. 이제 굉장히 마음을 졸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야. 짧게 한 소절 혹시 애태어나요 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또 리버브는 넣어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아 의리 해야죠. 어 보송님 어 리버브 좀 넣어주세요. 네. 왜 날 애태우나요? 사랑해줄 것도 아니면서 애태우나요? 표창장 줄 것도 아니면서 애태우나요? 어 좋은데? 어. 왜요? 그럼 애태우나요 듣고 올까요? 아니면 크리스마스니까 들을까요? 애태우나요 들어야죠. 크리스마스니까는 다음에 아니, 그거는 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는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 오케이 애태우나요 규현 씨의 솔로지옥 OST 2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서 애태우나요? 잠시 머물다 또 사라질 텐데. I'm on my way back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지컬. 자 규현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지옥 2 OST 규현의 애태우나요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문자들 좀 읽어주시죠. 엄여울님께서 진짜 목소리로 애태우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안나님이 갑자기 나와서 참 못자게 애태우나요 규현님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 두 분은 제가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규현 씨 팬분이라는 게 딱 나오네요. 네, 그리고 안나라는 이름 처음 봤어. 안나요? 그리고 또 미림 씨가 네네. 아니, 애만 태우나요? 저는 못 태우나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뭐야? 그 드립 치신 거예요? 우리 막내 작가가 지금 이렇게 보냈다고? 지금 미림 씨가 근데 이제 임영웅 씨 좋아해가지고. 이제 완전 가버렸나요? 완전 떠났어. 정말 애태우네요. 잔나비 좋아하다가 얼마 전에 임영웅 씨가 눈에 들어왔대. 그래서 런던 보이 맨날 틀어달라고 막.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축하받고 싶은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좀 중간중간에 드려야 되는데 규현 씨가 그냥 드리고 싶은 분 있으면 선물 마구 드리시면 됩니다. 보송님 네. 저는. 아까 김보송님 네, 표창장. 의리. 좋습니다. 자 2187님이 모쏠 된 지 10년 돼갑니다. 참 오래됐죠. 축하해주세요 해주셨는데. 10살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모쏠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쏠 된 지 10년이면 10살인 건데. 그러게요. 모태솔로라는 건 태어나서 뭐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솔로 뭐 이런 건가? 뭐지? 아 이러면 선물 줄 줄 알았다고요? 이분 되게 재밌네. 근데 10살일 수도 있죠. 나도 어디 가서 좀 해봐야겠다. 근데 모쏠 안 그러니까 모쏠이네요? 저 모쏠 된 지 한 5년 됐어요 뭐 이렇게요. 왜 그러는데요? 귀엽잖아 뭔가. 귀엽지 않아요 뭔가? 2417님 회사 관두고 좀 쉬면서 몇 달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최고 금액 찍었습니다. 마지막 배달 중에 너무 신나서 신호 대기 중에 문자 보내요. 이게 그것도 맞아 떨어져야 된대요. 이렇게 거리랑 예. 막 이런 타이밍이 되게 예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최고 금액을 찍으려면 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이게 저도 한불리한 프로 하면서 블랙박스 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최고 금액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게 안전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 어쨌든 너무 축하드릴 일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고 매출을 찍은 뭐 이런 거니까 이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9673님이 저 코로나 자가격리 끝났어요. 축하해주세요. 집에 한시라도 못 붙어있는 저는 일주일이 지옥 같았어요. 바깥바람이 달콤하네요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해요. 어떤 자가격리 중에 아팠는가 덜 아팠는가. 그래서 규현 씨는 엄청 아팠다고. 저는 진짜 아프다가 6일이 다 지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잠을 아예 못 잤습니다. 저는 두 번 확진이 됐는데 두 번 다 확진 전날 확진 날만 아프고 한 번도 안 아파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중간에 첫 번째 격리 때는
광화문에서 막 피아노로 쳐가지고 보내지 않았어요 규현 씨한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저도 그래, 걸렸을 때 그랬거든요. 야 그래 일주일 쉬면서 나도 그냥 뭐 진짜 뭐 하고 싶었던 뭐 게임도 많이 하고 뭐 나도 혼자 뭐 술도 먹고 해야지 했는데 생각 아예 뭐 그럴 진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나는 그래서 사실 최고의 휴가 같았어. 아 진짜 어쨌든간에 다들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 축하드리고요. 3848님 문자 읽어주시죠. 궁금한 게 있는데 크크 두 분 술 드실 때 대화가 잘 통하시나요? 지금은 좀 끊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래? 어허. 이게 왜냐면 저희 비방에서 항상 얘기를 해서 그렇지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도 편하게 그리고 어깨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술 먹으면서 편하게 하는 편집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 라디오는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거쳐야 돼요 필터를. 근데 이제 술 마실 때는 저희가 생각보다 약간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선시대에서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굉장한 우린 선비였을 거다. 약간 이렇게 약간 궁 가면 이렇게 궁 뒤에 이렇게 막 연못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풍류를 즐기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풍류를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의 시중을 우리가 들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풍류가 뭔지 잘 몰라요. 풍류가 뭐예요? 제가 앞에서 그 노래 부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풍류가 뭐예요? 근데? 풍류요? 어. 풍류라는 풍류를... 게 풍류. 네, 풍류. 풍류야? 아, 풍류가 아니라. 네. 풍류라고 생각했어요. 풍류요? 기름이요? 근데 아무래도 캐나다 출신이니까 팜류 같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팜류처럼 기름 같죠. 아, 이거 대단합니다. 4823 님이 이번에 입시 끝난 고3 청취자입니다. 아, 근데 우리 가장 우리 수험생이 기다리는 15일에 숙명여대 합격을 하셨다고. 야, 우리 동네 근처인데. 야, 근데 또 이번 주에 홍익대학교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야, 이분은 그럼 둘 다 되면 어디 가실까요? 뭐, 근데 원래 뒤에 발표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학교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 그냥 랜덤이구나. 만약에 규현 씨라면은 어디를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여대를 가죠. 아, 그렇지. 아, 그러네. 아, 저는 여대 가죠, 무조건. 그러네. 방연은 아니 여대가 여자분들만 다니는 대학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 발레과에만 남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 발레과를 가보려고. 근데 약간 발레리나 느낌 있네. 발레리노 느낌. 어떻게든 다리 찢어보려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이분이 레드발벳. 미안합니다. 네네. 레드벨벳 에스파의 뷰티풀 크리스마스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이분은 뭔가 어쨌든 합격을 했으니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네요. 자 우리는 레드벨벳 에스파의 뷰티풀 크리스마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드벨벳 에스파의 뷰티풀 크리스마스 듣고 왔고요. 축하하고 싶은 일, 축하받고 싶은 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명진님이 요즘은 솔로 10년이면 모쏠이라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암묵적인 룰. 뭐 파이는 3.14 몇몇몇 이런 것처럼. 뭐 왜 그게? 아니 뭐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솔로 10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이든 뭐 열몇 살이든 연애하다가 10년 솔로면 그 모쏠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만큼 오래됐다. 연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10년 주기로 이제 모쏠이라고 하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김수현님이 대학원 방학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근데 이제 등교 없이 출근만 하면 돼요. 해주셨는데, 예? 무슨 잠 대학원 방학을 했고. 아 직장인이시구나. 그 직장인인데 대학원까지 다니셨으면 진짜 이분 부지런한 분이시네요. 사실 저는 뭐 이 학력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러면 낮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고 저녁에 일하시고 약간 이러신 거구나. 아닌가? 잠깐만 근데 직장을 다닌다면은 일정한 9-6일 텐데 저녁이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뭐 야간 알바라든가 어쨌든 네. 자 박채연님 오늘 저는 1시간 조기 퇴근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사실 제일 행복할 때가 이거예요. 조기 퇴근. 1박 2일 갑자기 당일 퇴근 미션이 걸릴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럼 사실 원래 나는 내일이 나한테 없는 건데 생긴 느낌. 그래서 저는 촬영도 갑자기 하다가 뭐 다른 촬영들도 하다가 갑자기 생각보다 일찍 끝나는 날 있잖아. 네네.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죠. 그럼 뭐 해요? 바로 집 가요 그냥.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대기실도 안 가고 집으로 바로 가. 그냥 행복해. 잡을까 봐.
혹시나 잡힐까봐. 뒤돌아올까봐. 그래서 촬영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면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게 혹시나 뭘 더 찍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규현 씨는 그러면 집에서 주로 뭐 하세요? 쉬면?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집에서 쉴 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누워 있는다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핸드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해. 그래서 난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게 무슨 MBTI랑 관련이 뭐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해요 그러면?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쉰다 그러면 침대에는 안 있고 어쨌든 어딘가에 앉아서 뭐 책상에 앉아서 뭐 게임을 하면서 옆에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걸 본다든지 뭐 드라마 이런 걸 본다든지. 그러니까 뭐 좀 동시에 해요. 하나만 하진 또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런 거를 못 하는구나. 네. 오. 그런 경우는 숙취가 심할 때 말고는 없어요. 저는 사실 집에서 쉰다 하면 누워 있어요 그냥. 진짜로? 어, 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요? 가만히 누워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이온 음료 마시면서. 그 숙취가 심할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취 심할 때 말고는 저는 이제 누워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똑같네. 네. 아 그리고 조성경님. 여름에 입대한 아들이 이번 겨울에 첫 휴가를 나옵니다. 아들 휴가 소식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고 아들 먹일 장도 보고 마음이 너무 설레네요. 크리스마스 트리 혹시 하셨어요 집에? 저는 트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는 안 하는데 지금 계속 그 전년 그 전년도에부터 있었던 조그만 그대로 있어요. 저희 집에 옷이 없으면 보셨잖아요. 그 창문 쪽에 하나 있잖아요. 창문 쪽에 있는 것들이. 난 그래서 형이 되게 세심하게 이걸 세팅해놨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그냥 1년째 있던 거구나. 1년째 아, 그냥 그건 거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3월달에 갔을 때도 본 거고. 아 맞아, 그런 맞아. 거구나. 어.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드님이 첫 휴가 나오시니까 와 진짜 너무 기다리셨던 휴가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생각한 거랑 아들의 온도차가 좀 다를 수 있긴 해. 아들이 집에 안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어떡하죠? 사실 엄마는 좀 아들이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좀 아들의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아들은 나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 즈음에 휴가를 나온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계획이 있는 원대한 거야. 원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내가 볼 때 캐롤 들으러 클럽을 가실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은 클럽이 아닙니다. 헌팅 포차 가지고 감성주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꼭 해주십시오. 1608님이 딘딘 규현님 저 내일 10대 마지막 생일이에요. 평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규현님께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 듣고 싶어요. 신청곡은 제가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수지의 겨울아이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1608님의 생일을. 이 노래 모르지? 알아. 겨울에 태어난.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았지 캐나다에 살면서? 뭐 저도 들어본 적 있으니까.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잠깐 느낀 건데 네. 생각보다 되게 기분 좋아 보이네요. 저요? 왜? 아니 뭔가 되게 신나 보이는데? 라디오 오랜만에 나와서 되게 아 좀... 저는 라디오 좋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나와서 되게 좀 즐거워 보이는데요. 네. 왜냐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방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고민은 하는데 뭐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거 알기 그치.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0대 마지막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12월 20일이 생일이신 거네요. 내일이니까. 그렇죠. 21일?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21일인가 보다 그러면. 네. 어쨌든 10대 생일 마지막 축하드리고 20대는 더 찬란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1608님 생일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생일이니까. 네. 선물로 네. 뭐 보내드리죠? 그건 몰라요. 랜덤으로. 랜덤으로.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자 저희는 그럼 수지의 겨울아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자 수지의 겨울아이 듣고 왔습니다. 이런 문자가 하나 왔는데 노희경님이 규현씨 나오셨으니까 궁금했던 거 하나 물어봅니다. 요즘 조떡규떡으로 프로떡볶이 너튜버가 됐잖아요. 떡볶이 맛집 선정할 때 기준이 있으실까요? 해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규TV라는 제 그 너튜브 채널에서 컨텐츠로 이제 조떡규떡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어감 되게 좋네요. 네. 조떡규떡 만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저는 얼굴을 네네. 어떻게 보면 오픈을 하고 하는 네네네. 유튜버잖아요. 너튜버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내가 만약에 맛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또 거기에 타격이 네, 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가게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저는 일단 먼저 제가 아는 맛집 내가 좀 맛있어 하는 내가 맛있어 했던 맛집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치를 많이 해요. 서치를 많이 해서 진짜 맛있다라고 좀 유명한 소문난 맛집들. 근데 궁금한 게 어떤 떡볶이 좋아해요? 좀 국물 떡볶이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좀. 저는 안 가립니다. 그래요? 안 가리고 뭐 모든 떡볶이를 다. 약간 프랜차이즈 그 뭐지 매운 떡볶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막 국물 떡볶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매운 거는 저는 많이 매워하기 때문에. 그럼 약간 학교 앞에 있는 약간 이런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진짜 좋아하죠. 그러면 그런 거는 약간 막 그. 지하철역에 있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 학교 앞에를 좋아해요? 근데 지하철역도 맛집들이 소문 맛집이 진짜 많습니다. 그치. 전 나중에 진짜 떡볶이 장사하고 싶어요. 어울리는데? 네. 저는 진짜 너무 맛있게 해서 잘 좋은 재료로 해서 팔고 싶어요. 사실 해보고 싶어요 장사를. 사실 규현 씨가 요리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술 취하면 항상 예. 강제로 요리를 해줘요. 나 더 이상 먹기 싫다 그러는데 막 굳이 그거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두부를 갑자기 잘라가지고 간장을 졸여서 두부조리 그거 맛있잖아. 그걸 매일 해주는데 사실 저는 두부를 안 좋아한다고 말을 해도 그냥 본인이 아니야 넌 두부를 좋아해 하면서 계속 간장조림을 해주는데 또 맛있어 맛있죠. 그거 그래요. 근데 또 이게 먹는 거 얘기가 나왔는데 3589님께서 야식 먹고 싶은 거 꾹 참았습니다. 야식 참는 것도 축하받아야 꾸준히 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멤버 레옥 씨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근데 원래 레옥 씨가 뭐 먹는 것도 원래 잘 먹고 했었는데 최근에 완전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면서 여기 막 턱선 뼈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와 진짜 완전 그 아이돌미 있잖아요. 아이돌미. 그렇게 됐어? 너무 멋있어서. 근데 운동을 약간 동해형처럼 해요? 아니면은 아니. 식단 관리 위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 3589님도 뭐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식을 참는다는 건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진행이네. 되게 신기한 진행에서 뭔가 갑자기 려욱 씨 이야기하고 응원해. 지인 토크를 곁들여야죠. 아니, 규현 씨도 뭐 이렇게 식단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 예. 근데 려욱 씨는 그럼 술을 원래 안 드세요? 려욱 씨 뭐 하시는데 최근에 려욱 씨가 일본 투어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좀 많이 자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은 안 마시는데 자꾸 면세점에서 술은 사요. 빨리 이 다이어트가 끝나면 내가 마시겠다 약간 이런 게 있구나. 쟁여두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네 임세혜님이 금주한 지 세 달 됐어요. 와 잘 참았죠? 올해 크리스마스도 생일 때도 술 안 마시고 최대한 참아서 술을 줄여보려고요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금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뭐 나 이번 주는 좀 안 마셔야겠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말고 나 진짜 술 한번 끊어봐야겠다 나 이제 평생 술 안 먹어봐야겠다 뭐 아니면 한 세 달 술 끊어보자 막 왜 그러니까 뭐 한 달은 해본 적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저기 사회복무요원 근무할 때 이제 소집 폐제하기 직전 한 달을 좀 관리해야 해보자 그래서 그때 6kg 빼고 막 했었어. 한 달? 네. 와 그때 어땠어요? 그때 낙이 없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이걸 하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금주를 한 이유가 건강 때문이면은 사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나는 뭐 아예 안 먹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간간이는 먹을 것 저희가 같은데. 또 음주를 너무 조장하는 방송을 또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죄송한데 음주 조장하는 어깨춤이란 방송 하지 않으세요? 그거만큼 음주를 아니, 이렇게 그건 이렇게 공중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잘 참으셨습니다 새해님. 네. 새해까지 금주하십시오. 네. 네. 자 저희는요 규현씨가 좋아한다는 문자 좀 더 하다가 8672님이 첫 월급으로 가방 플렉스 했습니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산 거라 뿌듯해요. 그 아마 첫 월급이면은 사실 나이가 거의 다 근데 플렉스 다 질러버린 거겠죠? 그렇죠. 거의 다 때려 넣었겠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첫 정산, 첫 월급 약간 이런 거 확실히 좀 세죠. 그때 뭔가 내가 어른이 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근데 계속 완전 초창기부터는 부모님이 다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수입을 딱히 뭐 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처음 정산 받고 뭐 사거나 이런 거 없이 없었어요.
난 뭐 했지? 아, 첫 정산 받은 날 저희 이제 대표님 현도형 네. 제가 밥을 샀어요. 횟집 그 분식집에서요? 가서 횟집 가가지고 좀 고급 횟집 있죠. 아, 그런 데 가서 형 저 첫 정산 받았으니까 형한테 네. 식사를 사겠습니다 해서 네. 그래서 그날 먹으면서 그랬더니 되게 뿌듯하셨겠다. 네, 그러니까. 유일한 그 소속 직원 아닌가요? 그쵸. 근데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연락이 안 되는. 아, 지금 연락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6511님 내년에 퇴사할 건데요 미리 축하해 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2030 세대에서 퇴사가 네.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제 주변 지인들만 봐도 뭐 사실 너무 집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뭔가 아, 나 지금 현생을 즐기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퇴사를 한 본인이 또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거니까 그쵸. 퇴사하셔서 좀 최대한 이제 그걸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퇴사해서 자유를 만끽하시다 보면 이게 갑자기 일하고 싶으실 때가 있거든요. 아 맞아. 약간 한 아 나 진짜 일하기 싫다. 나 좀 쉴래 하고 좀 쉬다 보면 너무 일하고 싶어져요. 나 근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네. 자 우리 구이님이 저는 13년지기 남사친에게 고백받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했었거든요. 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맺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맺은 거예요? 맺을 거예요? 문자로는 맺을 것 같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고백을 받았대요. 13년지기한테. 근데 자기가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을 했었대요. 네. 그렇다라는 노력이 맺을 것 같다. 이분은 지금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이시고 그렇죠. 근데 고백을 받았는데 아직 답을 안 한 건가? 그래서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라는 건가요? 근데 왜 답을 안 할까? 자기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뭔지 알죠? 저는 사실 그래서 남사친 뭐 여사친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현재 여사친이 딱히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근데 전 여사친 되게 만들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대체적으로 반대하시겠지만 뭐 진짜 한 명쯤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이성으로 안 보는 그런 관계가. 아 근데 그러다가도 또 그래 그러다가 네, 또 이제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3년지기 남사친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그동안 진짜 남남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남사친이야? 근데 이건 맞아. 왜냐면 짝사랑을 하니까 계속 어쨌든 여성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사친이 아니지. 그러니까 되게 쿨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5692님은 쿨한 척하면서 계속 내 옆에 이렇게 아파하고 날 애태우나요?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히네. 애태우나요? 노래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 노래. 아 이제 이게 신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아 그래. 네. 좋습니다. 자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의 크리스마스. 난 귀여운 루돌프가 나오거든요. 네, 귀여운 루돌프는 이거 꼭 들어보세요. 네. 크리스마스니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의 크리스마스니까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하나 오사님이 규현님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이제 주파수랑 라디오 이름 외우셨죠? 해주셨는데 라디오 이름은 아시죠 이제? 대본에 써있으니까 대본이 없는 데죠? 그러네. 딘딘의 뮤직 하이 여기 뒤에 또 써있으니까 써있구나. 못 봤어요. 주파수는 혹시 107.7MHz. 아 바로 앞에 써있구나. 아 이 또 써있네. 다 써있었구나. 네. 좀 지금 피곤하실 텐데 아무래도 새벽에 오셔가지고. 맞아요. 낮에 잠깐 자고 뭐 이랬는데 뭐 가서 바로 기절하겠죠. 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규현 씨와 함께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어떠셨어요 오늘? 저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쵸. 나중에 한번 내년에 또 한번 그냥 오셔가지고 한번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래도 막내 작가가 진짜 방송 작가가 된 계기가 규현 씨인데 한번 좀 나와준다고 할 수 있잖아. 아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또 제가 또 깜짝 방문으로 한번 준비해볼게요. 그냥 갑자기 오늘 술 먹고 싶은데 얘랑 술 먹고 싶은데 얘 라디오 하네. 그냥 와야겠다 그러면 해서 한번 출연을 해주시면. 그럼 한번 회식하고 싶을 때 올게요. 좋아요. 좋아. 뭐 우리 팀이랑 회식? 그러니까 제가 뭐 회식하고 싶을 때. 네. 웃긴 거 말해줄까요? 뭐요? 우리 라디오 팀 회식할 때 시경이 형 왔던 거 알아? 그날 저랑 연락했잖아요. 맞다. 그래서 형한테 간다 그랬는데. 우리 자리 오겠다고 계속. 형 스윙스 형이랑 있어가지고 내가 간다 그랬는데 형이 계속 오지 말라고. 완고하게. 그렇게 완고할 수가 없었어. 예. 진짜로 오지 마. 계속해서. 왜냐면 이게 또 텐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상태가 내가 그때 좀 많이 마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자 어쨌든 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또 규현 씨 팬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딘딘의 뮤직하이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뮤직하이를 들으면서 잠을 또 청하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딘딘이가 참 괜찮은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딘딘이랑 함께 오래오래 이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태까지 나와서 끝인사한 게스트분들 중에 거의 제일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게스트들이 무슨 얘기하고 가길래 그래요? 그냥 뭐 그런 형식적인 말 있잖아요. 뭐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뭐 그래도 모든 게스트분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래요, 네. 깜짝 놀랐네 방금. 진행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선물을 뭘 주는 거예요 정확히? 뭐 선물 이제 뭐 치킨 교환권 커피 쿠폰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줍니다. 우리 줄 수 있는 건 그래도 꽤 줘요. 그리고 이제 잡는 건 없어요? 사연 보내세요 사연. 그럼 제가 읽어드리고 선물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혹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집 가시면서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또 제가 뭐 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멤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예전에 우리 터보 선배님들의 네네네. 원곡이긴 한데 터보 선배님들 노래를 저희가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이번 앨범에 화이트 러브 스키장에서라는 노래를 했는데 멤버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스키장 가면은 꼭 나오는 노래잖아요. 항상 나오는 네. 노래. 어떤 느낌으로 슈퍼주니어가 리메이크를 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또 유호의 김상민님께서 좋은 서프라이즈였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가기 싫은 것 같은데 좀 더 있을래요? 좋습니다. 자 슈퍼주니어의 화이트 러브 스키장에서 들으면서 규현 씨와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추천곡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자요. 에러.